너무 많이 쓴데 식어가지고 데울 거예요. 맛있겠다. 민트 초코 같아. 데워봤는데 맛있겠다. 비주얼 봐. 3분도 오므라이스 소스가 돈까스 소스가 맛있겠다. 디저트 가는 곳이라 그런가? 살짝 찍었나 봐. 약간 먹고서만 방금 맛있어. 계란이 맛있어. 소스 사이드 메뉴 주신 건데 맛있네. 먹다 보니까 배부르고 또 꽤 달다. 맛은 있는데 트림나 먹다 보니까 되게 달고 그 정도 남은 건 퇴근할 때 먹어야겠다. 앞을도 이렇게 해놨는데 쓰레기다. 남은 건 퇴근 전에 불러서 먹어. 어차피 늦게 집에 가고 그냥 저녁 먹고 과제하면서 저녁 먹고 가야지. 8시인데 퇴근해야겠다. 어쩔 수 없어. 다 먹었다. 벌써 7시 다 돼간다. 너무 배고팠어. 좀 느끼하긴 한데 맛있어. 계란 맛있어. 방금 5점 만점에 3점 2점. 민트초코와 브리라는 곳에서 산 메론 분위기인데 얼음을 집에 있는 얼음을 두 개를 넣었어요. 제 맛은 좀 시원해서 먹으려 했는데 달고 맛있어요. 맛있다. 과일 맛이 좀 좋아요. 약간 진한 맛은 안 나서 좋아요. 약간 잡채류 맛 아니 과일 맛 맛있어요. 자, 비비비가 꺼냈는데 인절미 맛인가 봐요. 내가 생각한 팥 맛이 아니었어. 제가 택시 타고 와서 오늘 짐 정리하느라 너무 시간이 늦어서 9시 넘게 왔거든요. 늦게 왔는데 민트초코 와플이라는 데서 브라운 치즈 와플인가? 치즈 와플을 온 거였는데 지금 데웠거든요.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크로플 와플이 아니고 크로플인데 아이스크림 소다 먹고 조금 식으면 먹어야지. 먹을게요. 제가 제재 같아도 하루 종일 먹은 게 많이 없어요. 김밥도 솔직히 맛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자리 옮기면서 왔다 갔다 쉬지 않고 했고 생일 첫날이더라고요 또 오늘이. 그래서 먹어보고 평가를 좀 내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다 먹었고 장기장 반 새로 산 거 너무 좋고 생일 중이야. 저녁에 2시간 넘게 음식이 배가 고파가지고 바로 오건제도 밥을 먹으려고 간식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먹고 빨리 빠르게 수다맨 같죠? 배고파서 그래요. 크로플. 제가 치즈 크로플을 안 먹어봤는데 오래돼서 딱딱한 건지 데워서 딱딱한 건지 모르겠는데 크로플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먹기 좀 힘드네. 손으로 먹어야 더럽게. 이거 어쩔 수 없죠. 치즈 크로플 처음 먹어보면 내가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일단 맛있다. 치즈 냄새가 되게 좋아. 심해요. 심하다기보다는 강해요. 크로플 입문자도 좀 먹을 수 있을 만한 맛?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 간식으로 먹기 딱이고 이거 먹고 와플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다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맛이냐면 설명하자면 해수출이라고 아세요? 빵 중에 여러 개 겹쳐있는 거 있죠? 해수출이라고. 제가 며칠 내내 이거 지나가면서 영상을 찍는 건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맨날 며칠 먹고 있는데 맛있어. 여러 개 겹친 패스추리 맛이에요. 치즈가 약간 묻어나 있는? 근데 치즈 맛보다 치즈 향기가 더 강하다. 밑에가 지금 전기장판이랑
별로 예쁜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그렇지. 비주얼도 상당히 좋다. 맛있어. 일단 이거는 5점 만점에 4.5점 많이 주죠. 맛있어요. 만족. 이거 먹고 베지처럼 와플도 먹겠습니다. 짜증나요. 한 팩 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는데 딸기잼 통과했거든요. 얼음 넣었어요. 따끔했지 않아요? 아니 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비비빅 아이스크림 또 해치우고 있거든요. 팥맛이에요 이거는. 일단 섞어버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먹으려고 하거든요. 목말라요. 맛있다. 이거 먹고 와플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냥 돼지입니다. 누텔라 바나나 와플. 이건 크로플 말고 와플. 데워 먹어야 맛있을려나요? 바나나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약간 노리끼리해지긴 했는데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다시 데워야 될 것 같아요. 초코 때문에 터져가지고 비주얼 이상해. 한 입 먹고 돌린 거라 초콜릿이 좀 산 것처럼 됐는데 데웠으니 맛은 있겠지요? 노트만들 그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오긴 이래도 맛은 있겠지. 맛있게 먹겠어. 역시 데워야 돼. 와플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초콜릿. 초콜릿 바나나? 진짜 맛있어. 제가 먹어볼게. 터치즈. 크로플하고 바나나. 노트렐라 와플. 이게 저 맛있어. 먹을게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영상 전에 찍어둔 거랑 편집해서 플레인 와플 남은 건데 이거 먹고 내일 도시락 남은 거 먹고 고기도 먹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려고요. 몸이 안 좋아서 숟가락으로 잘 안 돼서 손으로 베어 먹을게요. 플레인이라 했는데 그냥 기본 맛인데 덜 딱딱하고 좀 덜 데워서 한 1분 40초? 돌려는 적당한 것 같아요. 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딱 기본 맛이네요. 아, 제가 오늘 불맛이 너무 많아서 화를 참다 터졌어요. 본인이 말을 상처 주게 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물론 저도 남한테 그럴 수 있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했을 수 있지. 근데 본인 얘기만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해서 힘들었어. 몸이 아프니까 더 예민하네. 본인만 예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배려를 안 해. 열 받아요. 바삭바삭 달콤달콤. 빵맛. 바삭바삭한 빵맛. 원래 이게 이런 영상이 아니었는데 끝마무리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텐션을 높여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먹어본 크로플 가게 중에서 솔직히 여기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와플이 더 맛있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크로플도 맛있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와플이 더 맛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자기 할 말만 계속 할 겁니다. 왜 보는 거야 도대체. 너무 열받아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만하자. 이거 먹고 배고픈데 또 뭐 먹을까요? 그냥 고기 먹을까요? 아니면 바나나 맛 우유? 사왔어요. 오늘 월급 타서 그래도 전보단 조금 많이 나왔어서 물을 사왔거든요. 돈이 아껴야 되는데도 엄마 여행장 다시 모으고 있어요. 아, 힘들다.
내가 그래도 이번달에 잘해야 다음달에 여행도 보내드리고 엄마 그렇게 할텐데 다 처리 안된건데 먼저 보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안좋은 얘기만 할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 어쨌든 간에 민트와플 처음 먹어보는데 와플이 좀 더 맛있다. 두번째 크로플 바삭하고 맛있다. 광고 아닌데 페스트리처럼 접접히 따뜻하면서 더 맛있어. 생크림 뿌려먹거나 과일 초콜릿 뿌려먹고 꿀 먹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꿀은 요새 두유 때문에 자주 먹어가지고 그냥 와플로만 먹어주세요. 나한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위로해주면서 생각나게 그냥 엄청 감사합니다.